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아침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통일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신 평지 설교가 마무리되면서 설교 속에서 제기되었던 중요한 문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말씀으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의 치유 사건과 함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사건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든 종을 구해주기를 청하려고 유대인 장로들을 주께 보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예수께 나와 그의 청을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시는 길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말씀만으로 낫게 하시기를 구하자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긴 예수님은 길에서 병든 종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독자의 장례를 치르는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과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과부는 많은 사람에게 소외된 자들로 이들에게 이적을 보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백부장과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랑과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의 신분으로 약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백부장에게는 많은 부하와 함께 거느리는 여러 종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백부장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그 권력은 종을 소모품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이 아프거나 죽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백부장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병마에서 일어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소문을 흘려듣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경계하고 비난했지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오히려 그 소문을 사실로 여길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기대하며 존중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소식,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특히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판단합니까?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고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들을 때 우리는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신뢰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이것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 입술에 단 말씀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6장 말씀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무조건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원수가 미워집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나도 죄인이고 나도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직접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내는데 이들은 유대인 지역사회의 유지들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결정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 백부장을 평가하는 모습은 그 종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합당하다라는 말에 백부장의 겸손함과 함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인의 신분이었지만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백부장이 군인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도 유대인을 품고 사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백부장이 유대인들만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종이 병들게 죽게 되었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은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볍게 여기고 지나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랑을 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오르거나 권력을 갖게 되면 가장 쉽게 잃게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어느 순간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움이 됩니다. 또한 사랑 역시 사랑을 하기보다 사랑을 받는 것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겸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를 사랑하기보다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백부장과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힘입어 일어나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과부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먼저 죽은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자신의 마지막 소망이 되었을 하나뿐인 아들마저 죽었으니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 라는 의미로 좌절을, 절망을, 소망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에게 세상에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과부에게 울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며 관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십니다. 율법은 시체를 만진 사람을 부정하게 간주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명령을 책임지려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죽은 아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만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일어나고 앉아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아들을 그의 어머니 과부에게 주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절망에 빠져 무기력하게 죽은 아들처럼 누워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일어날 때 과부와 같이 울음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말씀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백부장과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6절 중후반절과 7절 말씀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던 중 백부장이 보낸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직접 오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저 말씀만 하여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강구합니다. 백부장이 이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말씀만 하셔도 종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인을 만나지 않아도 치유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종의 병은 깨끗이 나았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의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백부장이 자신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니까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한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푼 기적을 떠올리며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적 관점에서 유대적 신앙을 성취하는 메시아로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죄악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십니까?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을 놀라게 할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아픈 종의 사건과 독자를 잃었던 과부의 사건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에 미움과 질투, 시기가 너무 많아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묵상하는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셔서 그때 그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또한 모든 것들이 낙심되어질 때 그대로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로 인해 말씀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어디에서든 나의 고백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원수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일어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 위로받고 새 힘 얻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셔서 낙심치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청빙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여 같은 뜻으로 기도하며 연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심으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자랑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어제나 오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